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바뀝니다. 고인의 형제 자매를 비롯해 폐륜 부모나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.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국회의장 선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회동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중재에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내 최대 가요계획사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두워의 민희진 대표를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.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.3%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수출 성장과 함께 민간 소비 등 내수도 반등한 덕분입니다. 미국이 사거리 300km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.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실전에 사용했는데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.